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. 포항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장성동과 양덕동 주민들은 미용살림 바이오매스 역시 화력 발전이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시대에 미세먼지를 내뿜는 발전소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포항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산업부 허가를 받아 영일만 3 일반산단에 산림 부산물을 이용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